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 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됩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계속해서 새벽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 사복음서를 살펴보면 각 권의 책에 강조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조금은 상이합니다. 마태복음의 경우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고 또한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고 누가복음은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요한복음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능력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앞서 언급했던 공간복음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전체에 일관되게 부각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을 참고해보면 사도 요한이 본서를 기록한 의도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라고 이 저작의 의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의 인생 말년에 에베소에서 목회할 때에 요한은 그곳에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소아시아일 때에는 영지주의라는 철학이 만연해 있었죠. 즉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라는 이 교리 때문에 영과 육신을 분리하는 극단적인 이원론이 시대의 사조였습니다. 결국 물질에 속하는 육체를 죄악시한 결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성육신까지도 부인하게 되었던 것이죠.
또한 그리스도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단지 사람처럼 보인 것에 불과하다라는 이 가현설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사조 때문에 교회들은 당시 많은 혼란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분명하게 가르쳤죠.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위하여 본서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의 전체적인 흐름은 이렇습니다. 먼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예수님의 표적을 계기로 유대인들이 안식일 준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응답하시는데 특별히 예수님은 안식일 문제를 계기로 하여서 자신이 지니고 계신 신성을 다시 한 번 더 확실하게 증거하셨습니다. 본문의 17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자, 주목해 볼 것은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 내용은 공간복음에는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는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도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조하기 위하여 공간복음에서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갈릴리에서의 사역보다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역에 더 주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1절부터 5절의 말씀, 이 서론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던 38년 된 병자와 함께 있었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못은 주기적으로 못이 그쳤다가 이어졌다가 하는 간헐천이었는데 못의 물이 끓어오른 뒤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자는 병에서 고침을 받을 수 있다, 나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전설이 이곳에 만연해 있었습니다. 6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병자가 거기에 누워있던 것을 보시고는 그의 오랜 병을 고쳐주셨죠. 이러한 표적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7가지 표적 중에서 세 번째 표적이었는데 자, 예수님의 말로 인간의 생로병사를 주관하시는 생명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놀라운 능력과 권능의 주라는 사실이 바로 이 표적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9절을 보면 이날은 안식일이니 라고 말씀하죠. 이 놀라운 기적이 행해졌던 날은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이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그 사실이 그 다음 단락에 이어지는 내용처럼 유대인들로부터 극심한 반감을 초래하게 되었죠. 유대인들은 38년 동안이나 중병으로 고통을 받던 사람이 드디어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했습니다. 다만 안식일의 율법을 위반했고 병자를 고쳤다는 이유로 예수님께 항의하며 분노할 뿐이었죠. 하지만 이와 같은 유대인들의 태도는 분명 율법의 근본 정신을 망각하는 행위였습니다. 율법 안에 담겨져 있는 근본 의미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기본 정신이고 율법의 가르침은 바로 그것을 적극 실천하라는 데 있는 것이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 기본 정신을 도외시한 채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을 하셨다라는 것, 그 사실에만 집착하여서 그것을 문제로 삼는 전도된 가치관을 보여주었던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예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한 지금도 쉬지 아니하시고 일하시며 통치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사역에 따라서 자신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그 말씀은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시는 말씀임과 동시에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만이 바르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교훈하셨던 것이죠. 하지만 17절에서 예수님의 그러한 말씀은 상황을 오히려 더 악화시켰습니다. 18절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내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 이러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자기 증거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을 범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과 하나님을 동격으로 여기는 신성 모독의 죄를 범했다라는 것, 그러기에 급기야는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것은 앞으로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 동안에 계속되어질 예수님을 향한 핍박을 예고하는 일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고 기독권을 지키려고 했던 유대인들의 손에 참혹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셨던 것이죠. 자, 이어지는 19절 이후의 말씀을 또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성난 유대인들을 향해 자신이 성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를 명확하게 설명하십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을 지니고 계심을 네 가지 이유에 근거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로 19절과 20절을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 사이에,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비밀이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21절을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는 부활의 사역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죠. 또한 세 번째 22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하나님과 예수님은 심판 사역에 함께 동참하시되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심판의 권세를 위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23절을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경배를 받으셨다라고 말하죠. 결국 이와 같은 본문의 내용들은요, 비록 예수님께서는 성육신하시어 사람의 몸이 되셨지만,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것,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본문의 하반절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또 다른 증거들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의 증거였죠. 35절을 보면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하지만 이어지는 36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나니, 예수님은 요한의 증거보다도 더욱더 크고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어가게 하시는 역사, 내가 이루어가고 있는 이 역사가 바로 요한의 증거보다도 더 크고 확실한 증거이다 라고 단언하셨던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본문에서 여러 가지 근거들을 제시하시면서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사실을 선언하셨습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구약의 말씀들, 구약의 예언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대표 자격인 모세에게는 최대의 존경심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정작 모세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음은 미처 깨닫지 못하여 예수님에 대해 불순종과 배척으로 일관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45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이 예수님과 맞서게 되면 모세가 자신들을 변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유대인들의 사고를 완전히 깨뜨리셨죠.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그릇된 신앙 형태를 책망하시면서 그들이 존경하는 모세가 도리어 하나님께 그들을 고소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로 대표되는 율법의 완전한 준수는 인간에게 있어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결국 율법은 언제나 인간을 죄인으로 만들 수밖에 없지만 오직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사실을, 그 교훈을 예수님은 모세의 비유를 통하여 말씀해 주신 것이죠. 앞에 설교의 서두에서 함께 나누었지만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또한 그를 믿는 결과가 영생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새벽에 함께 나눈 요한복음 5장의 말씀에도 그러한 기록 목적에 충분히 충실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함께 살펴보았던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의 길로 나아가지만 하나님 몸이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영벌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은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로 시작이 됐는데, 그와 같이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는 이 병자의 모습은 결국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여 영원한 죽음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생멸, 구원과 영생의 선물을 우리에게 안겨주셨죠. 물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의 교리는 인간의 지성으로는 쉽게 이해할 수가 없는 영역입니다. 놀라운 신비의 영역이죠.
하지만 이 세상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는 그 놀라운 신비가 오직 기독교 복음 안에만 있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뿌리가 되고 또한 그 사실이 우리가 지닌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 앞에 더욱 겸손함으로 나아가시고 그 사랑 앞에서 합당한 찬양과 경배로 주님 앞에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의 계절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 내 삶에 찾아오신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러한 때이죠. 여전히 함께 모여서 이전처럼 자유롭게 예배할 수는 없는 때이고 방역의 상황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 모임에 여러 가지 많은 제약이 또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각자 여러분들이 처한 삶의 자리에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고 그 사랑과 영광을 송축하시는 연말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참된 율법의 정신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 예배 자리 가운데 사모함으로 나오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주를 향한 여러분들의 사랑을 고백하시고 또한 이웃을 향한 사랑도 실천하시는 연말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추운 겨울 소외되고 연약한 이웃들을 더욱더 돌아보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며 여전히 힘든 이 때를 잘 견디고 극복해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사실은 기도하는 우리 심령 가운데 큰 위로가 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장차 이 세상에서의 삶을 다하고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그날까지 우리 삶의 선한 목자 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동반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마주하게 되는 삶의 문제들 가운데 생겨나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 있죠.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 앞에 그 기도의 제목들을 올려드리며 간절히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절절한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기도응답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체험하시는 이 새벽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저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 인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탄의 계절을 보내고 있사오니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며 그것을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요 가장 큰 행복으로 삼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위로와 평강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의 삶의 소망은 오직 저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그날까지 그날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천국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있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전절한 눈물의 기도의 제목들을 올려드리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복음은 우리 가운데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선한 목자 되어주시고 우리 삶의 동반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약속해 주셨사오니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삶의 모든 염려와 무거운 짐들을 내어놓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의 새벽에도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온 말씀 앞에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